제주도에서 혼자 일하고 계신가 봐요. 가족들은 다른 지역에 또 계시고, 불딱 켜고 들어오면 꼬질꼬질한 이불이 꼭내 모습 같고, 여기서 내가 혼자 뭐 하는 거지? 라는 그런 공허함도 막 느껴지고, 그럴 거예요. 혼자 사니까, 그쵸? 저도 오랫동안 혼자 숙소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좀몇달 동안은 좀 힘들긴 해도 잘 적응이 되면은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보다 뭐 나이는 더 있으시겠지만 인생 경험도 더 많으시겠지만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예금자 씨 사연입니다. 제 CMA가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보호도 안 되는 CMA 비보호 좌해지 마세요. 메리츠로 움직이시라고 노래 틀어드립니다.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100%입니다. 메리츠 종금 더 CMA 괜찮다. 메리츠 증권 전국 지점에서 만나요. 메리츠 종합금융. 태연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내일은 문희준 씨와 학교 전설 함께하는 날입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아이유가 피처링한 세계의 시선의 노래예요. 이게 247인가요? 247 들려드릴게요. 내일 더 친해져요. 안녕. 유리입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요즘 가을 날씨 참 좋죠? 맑은 날 하늘을 보면 이렇게 예쁜 색깔이 또 있을까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답니다. 소녀시대 활동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가끔 지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땐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 제 마음도 가을 하늘로 물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화내기 전에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그 잠깐의 여유가 인상을 확 바꿔줄 거예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이 캠페인은 고객과 약속을 소중히 하는 동부화재 프로미와 함께합니다. MBC FM for you. 동양대학교는 공무원을 양성한다. 공무원 양성에 대학의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 공무원의 꿈, 동양대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공무원 양성 사관학교, 동양대학교. 좋다. 노력 없이 홈런은 없지만 재능 없이 홈런도 없습니다. 개그도 노력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능이지. 노력과 재능이...